여기는 정말 읽어볼만한 글이에요. 147쪽 역설강령입니다. 역설강령은 정자가 다른 부분이 있고 주자가 쓴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정자가 단 부분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정자왈상천지제는 부성무취하니 기체즉 미지여기요 기리즉 미지도요 기용즉 미지신이니라. 음양합벽이 변시여기요 일합일벽을 미지변이니라. 명지발력이면 변유리하니 약안배정즉 갱유심미리요. 천지음양지변이 변여이선마하야 승강영허강유이 조비상정식하님 양상영하고 음상효고로 변불제하니 비여마기행의 지도불제하야 기불제의 변생출 만변고로 물지불제는 물지정야원을 이창조강요재물이나 연이물종불제야람. 요부유원이공하니 종시차채물 도두쟁이니라. 역중의 지연 반복왕래 상하니라. 자격제 자천지 유명으로 지요 곤충 초목 미세희 무불합이니라. 성인지도는 여하도 낙서의 기시에 지여획상변추루연을 호지는 기중괴하고 오계사고된 구지의 비필득길이니라. 인견매토자왈성인이 견하도낙서이 획팔괴남 연이나 합필도설이요 지간차토하면 역하작팔괴수이 변차중각이로됨. 고성인이 지취신물지지저자이니 지여수목의 역학연순이람. 장괭중이문역지의 본기여수이까 말비의 기여수즉 비야람. 유리 이후에
유상하고 유상이 후에 유수하님 역은 인상이시수라 특히의 즉 상수제 기중의님 필요궁상지 은미하고 진수지 호호리면 내심여 충말술가지 소상이요 비유자지 소무야님 관노각박지하기시야니라 우알리는 무형야람 고로 인상이병리하니 이현호사의님 즉하유사이 관성구로 특히의면 즉상수이 제기중의라 하누람 여기를 잠깐 보세요. 이런 거 하나 또 필요해서 온 거잖아요. 누구든지 필요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어라?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맞네. 이거 딱 닫으면 이게 잠궈진단 말이죠. 이것도 벌써 음양으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답은 하나예요. 유물유측이라고 먼저 들었지요. 모든 물체에는 모든 이치가 있다. 이치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이치를 형상화시킨 걸 보고 그 형상화된 것을 말로 해설해 놓은 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늘상 우리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이치가 뭔지. 그지요? 그 이치라는 그 한 글자가 이치에다가 앞에 연구할 군자에서 궁리라고 하잖아요. 궁리. 그 궁리가 결국에는 주역 공부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 저런 물건이 있다? 저긴 어떤 이치가 있을까? 눈에는 보는 이치, 귀는 듣는 이치, 입은 말하는 이치, 코는 코가 바로 여기지요? 여기에요. 그지요? 들숨, 날숨.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 반복 그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죠? 바뀌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주역을 이제 대하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다만, 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궤변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렵습니다. 그 전보다도 훨씬 궤변 설명해 나갈 때가 저도 어려웠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 주역 그 대강령을 추려보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보시죠. 정자왈 상천 지제는 무성 무취하니 기 체즉 위지 여기요. 상천 지제라고 했는데 제가 넌센스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이 어디지요? 라고 물으면 답변이 참 모호하다겠죠? 그래서 상자를 붙였는데 여기 상자는 제가 볼 때는 윗상이 아니라 높을 상자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높은 저 하늘의 일은 제자도 실제자가 아니라 일제자예요. 우리가 풀을 짚어봐갖고 아득히 먼 저 높은 하늘의 일들은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무성무취한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그죠? 사람이 만들어놓은 이런 냄새는 요 밑에 하늘까지는 있겠지만 저 높은 하늘에는 무성무취라요. 그러니 기, 체즉, 위지 여기요. 그 본체를 가지고 그 본체는 위지역 그것을 역이라고 말하고 상천의 저 하늘의 그 본체를 역이라고 말하고 기, 위즉, 위지도요. 그 이치를 도라고 말하고
기 용즉 미지 신이라. 그 씀씀이 쓰여지는 것은 신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역, 도, 신이라는 세 글자 개념을 아주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 하늘의, 그 하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천도라고 하잖아요. 천도 운행하는 그 본체가 바로 역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역 바뀌고 하는 그 이치가 바로 도다. 그리고 본체와 용을 가지고 말할 때, 그죠? 체가 있어야 용이 있잖아요. 용을 가지고 말할 때 용을 신이라고 하더라. 음양 합벽이 변시역이요. 음과 양이 합과 벽. 합은 연다는 뜻이고 벽은 닫는다는 뜻이죠. 음양이 서로 닫고 열리는 그것이 변시역이요. 이것이 바로 역이고 일합 일벽을 한번 합해지고 한번 벽해지는 것을 그죠? 한 번은 닫히고 한 번은 열리는 것을 변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변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변역. 명지왈 역이면 명지라고 할 때는 명명하다. 명명하기를 역이라고 명명을 하면 변유리 아니 문득 그 속에 이치가 딸려 있다. 그러니 약 안배 정즉 변유 심리리. 안배 정즉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안배를 한다면 안배함이 있다면 아니 갱유 심리류 갱이래요. 갱유 심리류 다시 심류 여기 심자는 무슨 심자예요. 무슨 이치가 있겠는가. 자연이연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는 것 그 자체는 거기에 이치가 그렇지 않다. 우리 한번 이치 이자가 들어가는 말을 한번 챙겨볼까요? 한번 보시죠. 이런 사물에는 이치가 있는 것을 물건의 이치에서 물리라고 하지요. 물리. 그리고 우리 글 읽으면서 글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 보잖아요. 그럴 때는 그럴 문자 물리라고 하지요. 물리. 그 다음에 하늘에는 하늘의 이치 천리라고 하지요. 땅에는 땅의 이치 질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그럼 사람의 이치는 뭐라고 하지요? 사람의 이치를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로 되게 말하는데 하나는 도리라고 하지요. 사람의 도리. 또 하나는 윤리라고 하지요. 그 이치를 알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경물치질하겠지요. 이런 사물을 대하면서 그 사물에 대한 이치를 궁리하고 연구하는 것이 격물. 치지는 그 이치를 알아내가는 과정. 그러면 그 격물치지라는 그 자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모든 것에 대한 이치를 다 아는 과정이 격물치지의 극에 가는 자리니까 죽을 때까지 격물치지를 하다 가는 거죠. 그렇지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연구할 궁자 궁리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이치를 아는 것은 굉장한 거지요. 결국에는 우리 이치를 하나씩 깨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드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예를 드는 거예요. 천지 음양지 변이 하늘과 땅 그리고 음과 양의 변화되니 변여 이 선마하야. 이 선마라는 것은 맞자는 어떻게 보면 맞자는 이걸 뭐죠? 뭐 두부 같은 거 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예? 가는 거. 가는 거요? 맷돌. 맷돌. 예, 맷돌. 이 선자는 부채 선자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예, 맷돌도 암수가 있지요? 예. 암수 두 맷돌을 이리 갈아서 승강 영허 강유 초미상 정식하니 그 갈 때 이렇게 돌 때마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가득 차고 비고 강하고 부드러운 것이 애시당초 정식
그 짐이 없으니. 이거 다 갈아보셨잖아요. 갈다 보면 승강, 명허 다 나오잖아요. 양 상령하고, 그러니 가만히 그 위치를 살펴보니까, 양은 항상 가득 차고, 음 상육으로, 음은 항상 이지러지기 때문에, 변 불지 아니. 문득, 가지런하지가 않아. 음양이 가지런하지가 않아. 그러니, 비어 마 기행에, 비유하자면, 이 마 기행이라고 해서 이미 다 갈고 난 뒤에, 한 바퀴를 갈은 뒤에, 치도 불지예요. 그 이치자지만, 이치자, 도자는 모두 도자예요. 그, 요렇게 갈리는 부분이, 이게 매끄러, 똑같이 다 매끄러우면 안 갈리잖아요. 우들두들 해야 되지. 근데 그게 들어간 부분과 나온 부분이 서로 마주쳐야 잘 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치라고 하는데, 치가, 그 치가, 다 가지런하지 않아서, 가지런하지 않아서, 기 불제에 이미 가지런하지 않음에 변, 생, 출, 만변고로, 거기서 바로 만 가지의 변화가 나오게 되더라, 이거지. 고로, 물지 불제는 이런 사물이 다 가지런하지 않은 것은, 그렇죠? 모든 물체가 똑같지 않은 것은 물지 정야를 이런 사물의 실정이거늘 정자를 뜻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물의 실정이거늘 이 장주 강요 재물이나 그런데 장주는 이 장주가 누구냐면 장자예요. 노자 장자할 때 장자의 본명이 장주예요. 저 장주는 강요 재물이다. 억지로 강자예요. 억지로 재물을 요구했다. 그래서 장자라는 그 책 속에 보면 재물론이라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서 사람들이 후대에 비아냥거리기를 뭐라고 하냐면 학의 다리 길다고 자르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길고 짧으면 다 있는 거다 이거예요. 물건마다 다 있고 크고 작고도 물건마다 다 있고 그게 세상의 자연스러움이다 이거예요. 연이 물종 불제하라. 그러니 장주는 억지로 재물을 요구했어. 그렇지만은 저런 사물들은 끝내 가지런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부, 요부, 유, 언, 니공하니. 요부는 소요부예요. 저 소광절 선생이에요. 소광절 선생이 유, 언, 니공하니 뭐라고 말하냐면 니공, 이 자는 지능이 자고 공은 공중에 떠있다고. 즉, 이 주역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자는 진흙이 찐덕거리니 거기에 이제 붙잡힌다는 거고 거기에 집착한다는 말이고 공자는 현공이에요. 하늘에 매달았다. 즉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얘기는 집착하는 말이고 현실성이 없다라고 말을 했으니 종시 착재물 도두쟁이라. 그래서 끝내 장주가 말한 재물론 이걸 가지고 끝까지 그걸 가지고 밝혀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효과는 없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해석은 좀 매끄럽지 않아요? 끝내 종시 착, 재물. 재물론에 집착해서 도두쟁. 거기에 다투는 데에 이르렀더라. 즉, 재물론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생 소유부는 따지고 가더라. 그렇지만, 정자, 정이천 선생이에요. 내가 볼 때는 재물은 불가능하다. 불제 자체가 자연스러운 천지의 이치다. 그런 얘기예요. 역중의 지시 반복 왕래 상하니라. 이 역 속에는 지언 다만 뭘 말했냐면 반복적으로 왕래 상하 이 여섯 개 괴가 하나 올라가면 다른 괴가 되고 또 하나 올라가면 다른 괴가 되고 두 개가 음이 되면 또 다른 괴가 되고 다 바뀌잖아요. 상하 왕래로 오르내리락 하면서 천지만물을 설명을 하려고 했더라. 자,
자격제, 자, 천지, 유명으로, 지, 우, 곤충, 초목, 미세희, 무, 불합하니라. 이 역이라는 것은 역을 만든 사람은 천지, 크게는 하늘과 땅, 그리고 유명, 유는 죽음의 세계, 명은 산자들의 세계. 다시 말하면 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 명은 드러난 세계. 거기로부터 곤충, 하찰은 곤충, 그 다음에 풀, 나무, 그죠? 곤충, 초목, 미세희, 그 아주 은미하고 세밀한 데에 이르기까지 무불합하니라. 합해지지 않는 것이 없더라. 이거죠. 주역의 이치는 다 맞다. 그 말이죠.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그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성인지도는 여 하도 낙서 기시에 지여 획상 변출의 언해. 성인의 도는, 즉 성인은, 그 말이에요. 성인은 하도 낙서, 하도 낙서 같은 것이, 하도 낙서가 그 처음에 지여 획상 변출, 그 획을 하나 긋는 데에 그쳐서 그 의미를 다 알아냈어요. 그지요? 복귀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하도낙서 그림만 보고서도 다 세상의 이치를 다 읽어냈단 말이죠. 그랬거늘 후지인은 후대 사람들은 기 중괴하고 이미 그 하도낙서는 그 원리만 그렸는데 거기서 다 읽어냈는데 후대 사람들은 이 8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8개를 거듭해서 64개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치요? 기, 중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미 괴를 거듭했고, 64괴가 만들어졌고, 그 말이에요. 우, 계사오대. 그 64괴마다 다 말로 해서라는 말을 붙였어. 그게 계사예요. 말을 붙였고, 그만 붙였나요? 매 효마다 다 효사를 붙였지요. 그랬지만, 구지에 미필 듣길이 아니라, 그 이치를 구하려고 함에 그 이치를 반드시 터득하지는 못하더라. 성인은 8개 이전에 벌써 하도낙서만 보고서도 삼라만상 이치를 다 읽어내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8개는 고사하고 64개를 다 만들어 놓고 64개에다가 해설을 다 붙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번역을 다 해놨어도 그걸 읽고서도 이치를 못 건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정말 내가 이치를 태워보려고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공부를 할 것이냐? 그냥 글만 읽다가 말 것이냐? 그런 얘기. 인, 견, 매토자, 왈. 이 팔매자지요. 이 매자도 매매라고 하는데 위에 선비사자가 있는 것은 이렇게 기억한다 했잖아요. 옛날에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팔았다고. 그래서 팔매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토끼를 팔러 다니는 사람을 본대로 인하여서 말하기를. 정자가 오늘 시장가에 갔는데 머리에 토끼를 팔러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토끼를 들고 다니는 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말하기를. 성인이 견 하도 낙서의 휙 팔괘나 성인께서는 하도 낙서를 보시고서 팔괘를 그으셨으나 연이나 하필 도설이요 그러나 어찌 반드시 하도와 낙서였겠는가 지 간 차토하면 다만 그 성인께서 이 토끼를 보셨다면 역 가작 팔괘수 변차중 가기로되 또한 팔괘의 수를 짓는 것이 문득 이 속에서도 가능하셨을 것이로되 고 성인이 옛날 성인께서 지취 신물지 지저자이니 다만 신묘한 물체라고 했잖아요. 하도낙서 나온 게 신물의 지극히 드러난 것을 취하셨을 뿐이시니
지여 수목에 역하 견순이라. 다만 수목에 있어서도 또한 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서 보지요? 그걸 심으면 떡잎이 씨는 하나인데 거기서 떡잎이 두 개가 나오고 거기서 갈라지면 네 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서도 해설이 가능하셨을 거라 얘기해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요?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장균중이라는 사람 질문을 보면 돼요. 장균중이 문 역지의 본기여수이까? 그러면 방금 전에 숫자를 갖고 얘기하니까 장균중이 묻기를 역의 의리가, 역의 의미가, 역의 뜻이 본래 숫자에서부터 기인이 됐습니까? 하도를 우리 하도낙서할 때 괜히 뭐 중앙은 5, 1, 3, 5, 7, 9 뭐 이렇게 계속 수만 따졌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숫자에서 의미를 풀었습니까? 그 얘기예요. 왈, 위, 의, 기여, 수즉, 비하라. 유리 이후에 유상하고 유상 이후에 유수하니 역은 인상이 지수라. 그런 말은 정말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의 기여 수즉 그 의 뜻이 수에서 일어났은 즉 피하라. 잘못된 것이다. 그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유리 이후에 유상하고 이치가 있은 다음에 이런 형상이 있는 거고. 그렇죠? 유상 이후에 유수하니, 상이 있은 다음에 숫자가 있으니. 그렇잖아요. 상이 있은 다음에, 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거 몇, 요 단추가 몇 개일까요?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라야 이게 몇 개인지 세는 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역은 인상이 지수라. 요 말을 꼭 좀 기억해 두시지요. 인상이 지수. 네. 역은 상을 인해서, 형상을 인해서 수를 아는 것이다. 듣기의 즉, 그 의의를 얻은 즉, 상수 제기 중이다. 그 뜻을 알게 되면, 뜻이라는 건 이치가 어떻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것은 상과 수는 그 속에 들어 있더라. 이렇게 되면은 이가 먼저예요? 기가 먼저예요? 요 논리로 보면 요 논리로 보면 정자의 논리로 보면 이가 있은 다음에 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이 기승이라고 주장한 것이 율곡선생의 학설인데 율곡선생의 학설은 여기서 가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이시죠? 이치가 있어야 거기서 형상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 필욕 궁상지 은미하고 반드시 그 궁자는 연구할 궁자를 보세요. 그 상 형상의 은미한 것을 연구하고자 하고 진수지 호홀이면 수의 호홀이라는 것은 털끝만큼이니까 수치가 하나도 어긋나면 그 숫자 전체를 진 다 연구하고자 한다면 내 심류, 충말, 술가지 소상이. 그것은 곧 심류, 그 흘러가는 물줄기를 따라가고, 물줄기에서 찾고, 말, 충말, 끝을 따라가면서 찾으려고 하는 저 술가들. 그죠? 역술가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술가예요. 뭐 따지고 이런 사람들. 술가들이 숭상하는 바고, 비유자지 소무야니, 그 학자들이 일삼을 파, 이 무자가 일무자예요. 일삼을 파가 아니니 결국에 정자는 여기서 확고하게 이것이 삼라만상의 이치를 공부하는 그런 것으로 삼아라 그 얘기예요. 그렇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득이 되고 저렇게 하면 이득이 된다는 그 점술 쪽으로 따지는 쪽으로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이시죠? 관노 각박지하기 시아니라. 이 관노라는 사람이 점을 그렇게 잘 쳤대요. 그리고
박박도 대학자여라고 이제 추앙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술수지학으로 깊이 빠졌던 사람들이니, 그 공부하는 선비들이 해야 될 바는 아니다. 네. 5알, 이는 무형, 거기 이 무형이라는 글자에 한번 강조를 해보세요. 이치는 형체가 없어요. 이치는 형체가 없다. 고로, 인상이 명리한. 그래서 상을 인해서 이치를 밝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괴를 뽑기 전에는 어떤 상황인지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렇잖아요. 뽑아놓으면 이제 이렇게 됐네 하고 괴를 가지고 이제 그 위치를 밝혀나갑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명리하니 이 현호사이니 그 이치는 사, 계사, 효사지요. 말로 풀어놓은 말이에요. 사에 드러났으니 즉 가, 유사이, 관상고로 사를 말미암아서 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기 의즉 그 이치의 의미를 알게 되면 상수 제기 중이라 하느라 상과 수는 그 속에 들어 있다라고 말하느라. 다시 한 번만 쭉 한번 해보시죠. 처음 다시 보세요. 147쪽. 상천지재는 무성무취하니 상천의 이른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니 기체즉위지 여기 그 본체를 여기라 말하고 기리즉위지 도요 그 이치를 도라고 말하고 기용즉위지 신이라 그 용을 체와 용을 가지고 말할 때 체는 여기요 용은 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음양합벽이 변시여기요 음과 양이 닫히고 열리는 것이 문득 여기고 일압 일벽을 미지변 한번 열리고 한번 닫히는 것을 변이라고 한다. 명지할 여기면 명명하기를 여기라고 한다면 변유리한 그 속에는 거기에 바로 이치가 딸려 있으니 약 안배정즉 갱류심리리 안배 역 일부러 옆으로 안배를 하게 되면 거기 무슨 위치가 있겠는가? 천지 음양지변이 천지 음양의 변화가 변여 이 선마야 마치 암수의 맷돌과 같아서 승강 영허 강유 초미상 정식하니 오르락 내리락 차고 기울고 강하고 부드러운 것이 애시당초 정지함이 없었으니 양상영하고 양은 항상 차고 음상육으로 음은 항상 이지러지기 때문에 변 불제하니 문득 가지런하지 못하니 음양이 서로 똑같지 않으니 비어 마 기행에 비유하자면 이미 맷돌이 한번 움직여감에 치도 불제하여 그 맷돌의 이가 다 가지런하지 못해서 가지런하지 않아서 불제의 변생출 만변고로 이미 가지런하지 않은 다음에 문득 만변이 나오게 된다. 고로 물지불제는 물지정야어를 그렇기 때문에 사물이 저런 세상 모든 삼라만상의 물체가 가지런하지 못한 것은 사물들의 실정이거네. 저 장주는 강요재물이라 저 장주는 장자는 강제로 물건을 가지런하게 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물 좀 불제하라 사물들은 끝내 가지런하지 못했다. 그런데 요부 즉 소유부는 소유부가 말을 할 때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서 끝내 재물을 가지고 싸우게 되더라. 재물론만을 따지게 되더라. 역중에 지유, 지언, 반복, 왕래, 상한이라 이 역 속에는 음양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더라. 자격제 역을 만든 사람들은 자 천지유명으로 천지유명으로부터 지유 곤충초목 미세이 곤충초목
은미하고 세밀한데 이르기까지 무불합하니라. 합해지지 않는 것이 없었다. 성인 지도는요, 하도 낙서, 그 성인의 도는 하도 낙서 같은 데에서 기시에 지어 획상 변출의 연을 그 처음 핵을 긋는 데 그쳐서 그 세상의 이치를 알아낼 거는 후지인은 후대 사람들은 기 중괴하고 이미 8개 64개로 펼치고 거기다 또 괴사전 효사전을 다 붙여 그죠? 그리고 단사도 붙이고 다 붙였는데도 이치를 구하려 함에 그 이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인견 메토자왈 토끼를 파는 사람을 보면서 그걸로 인하여 말하되 성인이 견하도 낙서의 힉 팔개나 성인께서 하도 낙서를 보시고 팔개를 그으셨지만 연이나 하필 조설이요 그러나 반드시 하도와 낙서였겠는가 지간 차토하면 다만 이 토끼만을 보더라도 역 가작 팔개수 변차중 가기로되 또한 팔개의 숫자를 만드는 데는 이 속에서도 반드시 가능했었을 것이로되 고 성인이 옛 성인들이 성인이 지취 신물지 지저자이니 단지 신묘한 물체가 드러난 것을 취했을 지극히 밖으로 드러난 것을 취했을 뿐이니 지여 수목에 다만 저 나무 같은 것에서도 가변순이라 숫자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갱중이 문 역지의 본 기여수이까 장갱중이 묻기를 역의 의미가 본래 숫자에서 발생됐습니까? 답변하기를 의기여수즉 그 의의가 수에서 일어났음즉 비하라 잘못된 것이다. 유리 이후에 유상하고 이치가 있은 다음에 상이 있고 유상 이후에 유수하니 상이 있은 뒤에 숫자가 있었으니 역은 인상이 지수라 주역은 상을 인해서 수를 아는 것이라 듣기 의즉 상수 제기 중이니 그 의의를 터득하게 되면 상과 수는 그 가운데에 있을 것이니 필욕 궁상지 은미하고 반드시 상을 연구하여 상의 은미한 것을 연구하고 지인 수지 호말이면 수의 호말을 다 하고자 한다면 내 심류 충말 술가지 수상이 그것은 곧 그 이게 본원이 아니라 근본이 아니라 흘러가는 거니까 류를 찾고 끝을 따라서 술가들이 숭상한 바를 구하는 것이고 비유자지 소무야니 선비들이 힘쓸 바 선비들이 일삼을 바가 아니니 관노 곽박지하기 시하라 저 관노와 곽박 같은 학문이 그 사람들의 학자가 여기에 해당되더라. 우왈 이는 무형냐라 또 말하되 이치는 형체가 없는지라 고로 인상이 명리하니 그래서 상을 인하여 이치를 밝혔으니 이 현우 사의니 이치는 그 사 말에서 드러났으니 즉 가 유사이 관상고로 곧 그 사를 말미암아 상을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기 의즉 그 의를 얻게 되면 상과 수는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